범이구미가 TV를 보며 쉬고 있네요. 음? 갑자기 범이구미가 놀란 것 같아요. 태풍이 오고 있는 것 같네요. 태풍 예보가 있을 때는 태풍의 경로와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미리 대비해야 해요. 물론 태풍이 왔을 때는 범이구미처럼 외출을 자제해야 해요. 또 외부의 차량이나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요. 실내에서는 출입문, 창문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떨어져 위험을 예방해요. 가스, 전기시설은 미리 차단하고 근처에 가지 않아요. 아니, 범위가 바깥에 있나 봐요.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위험 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피해요. 태풍이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요. 매년 찾아오는 태풍. 범이구미처럼 항상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비상용품을 준비해서 대비하면 더욱 좋겠죠?